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정말 정말 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. 이제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났고 이제 선선해질 날만 남았습니다. 자, 오늘은 보강토 하차 작업 하러 왔습니다. 새빠레트예요. 간단한 작업이죠. 지금 제가 저 왼쪽으로 지게차가 들어가 있으면은 저 앞에 지금 화물차가 한 대 와 있는데 이 앞으로 올 거예요. 그러면은 그냥 떠서 내려놓기만 하면 되죠. 간단한 작업입니다. 아직은 덥지 않은 그 시간대였는데 그래도 또 해가 나면은 금방 더워지죠. 원래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게 아니었거든요. 원래는 이 같은 시간에 두 개의 일이 똑같이 예약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몸이 하나잖아요. 하나는 일 하나는 다른 지게차를 보내고 제가 이곳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이쪽이 시간이 한 시간이 빨라졌어요.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일이 금방 끝났죠.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남아버렸어요. 그렇다면은 아까 예약 겹쳤던 일 제가 두 개 다 할 수 있었죠. 이렇게 뭐 두 개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포기하고 나니까 또 이 시간이 당겨져서 제가 하나밖에 못했다는 거. 자, 지금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꼬이는 날이 있긴 있습니다. 한번 일이 꼬이게 되면은 그날 하루 종일 잘 되질 않습니다. 자, 맞죠? 하나, 둘, 셋 팔레트. 지금 새로운 고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유리창에 저희 그 지게차 유리창에 먼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막 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먼지를 잘 닦아줘야 돼요. 지금 보이시죠? 빛이 반사돼갖고 그 앞에 전면 유리창이 잘 보이지가 않죠. 그 후면 유리창도 마찬가지입니다. 먼지가 요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먼지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. 조금만 게으르면은 먼지 때문에 작업하는데 지장이 생겨요. 이렇게 환한 데서는 상관이 없는데 환한 곳에 있다가 컴컴한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앞이 전혀 안 보이지거든요. 이제 다시 제가 서 있던 곳에다가 회전을 해서 다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게차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저 안에 깊이 넣었다가 다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도 이날 처음 알았는데 지금 밟고 있는 이곳이 저 앞에가 큰 도로로 나가는 이것도 작은 도로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풀이 자라서 도로의 기능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다음에 이제 제 이 지게차로는 혹시 중간에 빠질지 모르니까 승용차나 이렇게 타고 지나가게 되면은 저곳을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름길이거든요. 짧은 구간이지만 지름길이에요. 이렇게 더운 때는 그냥 시원할 때 일하고 한낮 무더위에는 피하는 게 좋은데 며칠 전에는 정말 더운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더라고요. 이 밖에 그 태양은 강렬하지, 지게차 엔진열은 올라오지, 정말 정신 못 차리도록 더운 날도 있었습니다. 그런 날은 그냥 일이고 뭐고 그냥 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가만히 쉬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? 일을 또 안 하고 살 순 없죠. 시원할 때 일을 하면 좋은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. 뭐
제 친구는 옥상에서 방수 공사하는 친구도 있는데 정말 더울 것 같아요. 그냥 바닥도 더운데 옥상이면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? 물론 이 지게차도 그렇게 시원한 장비는 아니에요. 엔진 위에 올라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. 요 다음에 이제 장비를 새로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은 에어컨을 꼭 달아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예전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에어컨 없이도 버티면서 살아왔지만 그게 또 사람의 몸이 간사해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에어컨의 찬바람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버티기 힘들어지는 것 같죠. 그리고 에어컨을 자꾸 켜다 보니까 지구의 날씨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죠.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악순환이지 악순환. 자꾸 더워지고 몸은 약해지고 어쩔 수 없죠. 이제는 웬만한 더위, 예전에는 이 정도 더위도 선풍기 하나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니는 부채 하나 갖고 버티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버티지 못하겠습니다. 지구가 더 더워진다기보다는 몸이 간사해지고 있는 거죠. 보통 사무실에서도 실내 온도가 31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한번 버텨봤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. 한 28도만 돼도 29도, 28도만 돼도 버틸만 한데 31도 넘어가게 되면은 못 버틸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어쨌든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